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4장 6절.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기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월한 전략가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자들을 가까이 해야 하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필승 전략이 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붙잡힌 바된 자들은 반드시 이기는 영적 전쟁이다. 반대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방법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구하여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